자, 송선호 감독이 이끄는 부천입니다. 최철원 골키퍼, 박건, 임동혁, 이인규, 가만솔, 닐슨 주니어, 문기향, 안태현, 송원민, 김리현도, 이광재 11명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안양의 선발 라인업 양동욱 골키퍼, 최호정, 류현재, 김상원, 김형진, 최광훈, 구본상, 맹성훈, 김원민, 조규성, 미콜라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방인데 조규성 선수 움직임 부천 입장에서 반드시 막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10라운드 맞대결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에 부천이 왼쪽, 흰색 유니폼에 안양이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그럼 이제 후반전에 들어와서 중요한 포인트는 체력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주중 경기를 이미 두 팀 다 치렀기 때문에 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먼 거리. 자, 한번 접어놓고 그러면 슛! 골키퍼! 맞고 나갑니다. 네. 문기한. 자, 문기한 선수 본인도 지난 경기 그렇게 중요한 경기였고 팀이 너무 잘 싸워줬는데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각오가 좀 남다를 겁니다. 그렇죠. 수비 좋았고요. 왼쪽 이어줍니다. 네, 모처럼 달래줬죠. 좌측면에서 안영의 크로스 타이밍. 왼발 올라가는데요. 헤더. 자, 슛! 들어갑니다. 골! 오늘 선제골도 안양 쪽에서 먼저 나옵니다. 자, VAR의 네 가지 프로토콜. 지금은 골 장면에 대한 그 이전의 상황을 판독 중이고요. 그렇죠? 볼까요? 자, 이 장면이죠. 이게 이제 골키퍼를 방해했느냐 안 했느냐 이 장면이죠. 분명히 지금 손을 뻗는 것을 방해하긴 했습니다. 자, 네. 방해한 것처럼 보이긴 했거든요. 그렇죠. 자, 판독의 결과. 네, 득점입니다. 아, 골이네요. 네. 자, 안양의 선취골이 확정이 됐습니다. 미콜라 전반전 13분 선취골. 부천의 세 번째 코너킥. 오른발 올라옵니다. 박수 안쪽. 헤더. 밑부분에 맞으면서 골라인 아웃. 다만 이제 슛까지 가는 거는 예, 좀 봐야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요. 그렇죠. 예. 낮은 땅볼 크로스 뒷발로. 이거는 볼. 자, 이거는 네, 파울 선언했네요. 네. 자, 박스 안쪽에서 양동원 골키퍼와 이광재 선수의 추돌이 있었습니다. 뭐 오늘도 이제 톱에 설 선수는 뭐 말론 선수 벤치에 있고 정태권 선수도 톱에 설 수 있고 김찬희 선수도 있고요. 이렇게 네. 톱에 설 수 있는 선수들은 꽤 있어요. 자, 자, 부천의 공격으로 슛! 아, 송원민 선수의 중거리 슈팅 능력 원더골 제조기거든요. 네. 네. 올라갑니다. 코너킥 뒤쪽 골키퍼 펀칭 아웃볼 타이트 오버 슛. 자, 박스 안쪽 볼 살아있고요. 뒷발로 휘렸습니다. 오버 슛. 수비 맞고. 자, 지금은 닐슨 주니어 선수가 동료 네. 선수들의 목내집 이야기를 했을까 순간적으로. 그렇죠. 스로인 공중볼 김원민 머리 맞고 가운데 닐슨 주니어. 자, 조기석이에요. 볼 따내고 오르면 슛. 왼쪽 골키퍼 손 끝에 살짝 스치면서 코너킥입니다. 조기석 아주 먼 거리였는데 네. 이거를 정말 이거 굉장한 슛으로 연결을 하네요. 볼 때 안쪽 유효슈팅이에요. 네. 지금은 반대편 왼쪽으로 전체 패스. 자, 잘 내렸어요. 이동하면서 가운데 문기향 오르면 슛. 왼쪽 빗나가네요. 문기향 오르면 슛이었습니다. 뭐 안양의 선수들이 서 있긴 했지만 네. 정말 따라갈 수가 없었죠. 아, 가만솔 네. 네, 이 힐 패스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건 뚫어내면서 마지막 문기향 오른발 슈팅까지 마무리는 나왔었던 네. 부천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훈련이 잘 돼 있는 팀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양팀의 10라운드 전반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반전 13분에 터진 미콜라 선수의 선제골을 앞세워서 원정팀 안양이 한 골을 앞서가면서 전반전이 마감됩니다. 네. 자, 양팀의 후반전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양팀 진영을 바꾸면서 안양이 왼쪽, 부천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있습니다. 네. 안태현 들어가는데요. 좋아요. 연결됐어요. 안태현 낮은 크로스 뒤쪽. 그럼 한번 잡아놓고 오른발 샷 왼쪽 빗나갑니다. 송원빈 네. 잘 잡았고 네. 네, 좋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잡아놓은 이후에 공간 조금 있었는데요. 네. 측면 박스 안쪽에 세 명의 기저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말론 이번 캐리그2 말론의 1호 골이 오늘 경기에서 나옵니다. 지금은 동점골. 자, 그러나 지금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네. 아, 이거 모르겠는데요. 애매한데요. 네. 거의 동일선상처럼도 보이고요. 아,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예, 옵사이드 예. 판정이 됐습니다. 옵사이드 네. 판정이 났어요, 지금. 자, 부천은 지금 이 이전 장면, 말론 선수가 득점을 했던 그 기억을 좀 살려야 돼요. 네. 얼리 크로스 빨리 들어갔고, 그거에 맞춰서 말론 선수가 굉장히 좋은 헤더를 보였거든요. 네.
자 말론 돌면서 말론 오르바슛 빗나갑니다. 말론 오르바슛. 네. 아, 두 번째 아쉬움. 그렇죠. 지금도 여기 어려운 슛이었어요. 네. 받고 돌아서서 바로 슛까지 했는데 골문 쪽 상당히 정확하게 날아갔습니다. 네. 좌우에 있는 윙백들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네. 오르바슛 치면서 맞지 않았습니다. 닐슨 주니어 오른쪽 얼리 크로스 올라오면서 대쪽 떨어지는 볼. 말론의 다리를 외면하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크로스 박스 안쪽 자, 헤더 뒤쪽 떨어지는 볼 안태현 살짝 내줬고요. 안쪽 크로스 안쪽 빗나가네요. 아 그러나 네 이것도 옵사이드 깃발이 들어갔습니다. 네. 이거는 좀 타이밍이 빨라 보이긴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네 지금도 근데 아슬아슬했네요. 네. 원래 뭐 점유율 그렇게 신경 쓰는 팀은 아니지만 점유율을 많이 한다는 건 결국 상대 공격 기회가 없는 거니까. 네, 패스 돌렸어요. 알렉스 들어갑니다. 알렉스 크로스 뒤쪽. 와! 튀어나옵니다. 조계성 머리. 지난 경기에서 이렇게 이 위치에서 네. 골이 있었던 조계성이었던 모습이었는데요. 네. 네. 알렉스. 자 이렇게 되면 선수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부천의 상황에서 안양의 반격입니다. 3대3 상황인데요. 네. 왼쪽 이어받고는 조계성이고요. 들어갑니다. 자 조치. 자 들어갑니다. 조계성의 골. 스코어 2대0 안양입니다. 아 정말 놀라운 신인입니다. 네. 놀라운 선수예요. 에이스 중에 에이스. 아 스타네요. 팀의 네, 스타입니다. 조계성. 진짜 스타예요. 네. 이게 지금 뭐 안양이 한 골 차로 앞서고 있다고는 해도 그 안양이 득점했던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그때는 부천이 이제 경기력을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네. 그걸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득점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네. 반대로 부천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경기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조금은 불안한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3대3 역습상 네. 이상 하나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간 이 스피드 그 다음에 이 마무리 아... 좋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 때 말론이 지금 오히려 지금 나와서 플레이를 했는데 네. 뭐 물론 수비수 출신이 선수보다야 말론 선수가 좀 더 나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말론이 안에 있는 게 더 자 뒤에죠. 크로스 뒤쪽 들어왔어요. 부천의 많은 골이 지금 이 시간대에 나옵니다. 스코어 2대1. 이걸 김민도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넣습니다. 자 지금도 오늘 부천 팀의 첫 번째 골은 김윤도 선수의 발에서 나오네요. 네, 이것도 사실 보시죠. 이거가 정태근 선수 머리 일단 막 맞지 못했네요. 네. 수비수가 걷어낸 것이 또 절묘하게 김윤도 선수에게 연결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후반전 89분에 김윤도 선수의 많은 골이 넣으면서 스코어 2대 한 골차가 됐습니다. 그래도 저런 슛은 허용하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지금 한 골 들어갑니다. 넣어내면 네. 그냥 끝이에요, 진짜 경기. 그렇죠. 측면 일단 가고요. 잘 됐죠. 밀어줍니다. 한번 접고 두 번 접고 아~ 자 오른발 슛 들어왔어요. 부천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문기현 선수가 여기서 드디어 한 골을 해냈습니다. 네, 문기현의 동점골. 여기서 크로스 타이밍을 놓쳐버려서 사실은 어려웠었는데 이걸 다이렉트로 그냥 바로 슛을 처리한 게 이거는 뭐 양동훈이 예상을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문기현 선수 첫 번째 골이 이렇게 나오네요. 부천의 동점골입니다. 네. 야 이거 극장골이에요. 네. 자 이렇게 양팀의 10라운드 맞대결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최저 스코어 2대1로 부천과 안양의 경기는 승점 한 점씩을 날아갔게 됐습니다. 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양팀이 보였던 그 끈기나 투지 그다음 경기력 이런 걸 봤을 때는 무승부가 공평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오늘 정말로 좋은 경기를 보여준 양팀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